안녕하세요. SKT T1의 미드라이너 페이커 이상혁입니다. 네, 이번에 네이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드 공략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영상들을 잘 보고 따라오시면 언젠가는 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저희가 사전에 챔피언 공략 미션을 선수들끼리 주고받았습니다. 그리핀의 레더 선수가 저에게 제드 미션을 주셨는데, 제드하니까 갑자기 류 선수가 떠오르네요. 아무튼 공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드는 일단 룰루나 카르마 같은 거 만약에 자기가 선픽을 하겠다 하면은 이런 거는 밴을 해놓고 하는 게 좋고요. 어차피 숙련된 플레이어라면 이게 라인전을 조금 불리하더라도 나중에 또 역전을 하거나 아니면 잘라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좀 자기가 상대했을 때 껄끄러운 거를 배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점화랑 전멸을 반드시 들고 가주시는 게 좋고. 네, 제드 룬은 일단은 감전을 들어주는 게 좋고요. 네, 감전을 들어주고 보조에서는 반드시 마법을 들어서 빛의 망토를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상대가 공격적으로 무빙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CS를 먹는 타이밍에 WEQ를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콤보고요. 그렇게 한다면 기교환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. 딜교환을 유리하게 가고 싶다 이렇게 본다면 상대가 스킬을 쓸때 그때 W로 피하거나 아니면 W EQ 스킬을 쓴 다음에 상대방의 스킬을 보고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. 제대로 수비적인 챔피언 상대로 유리하게 딜교환을 가져가려면 최대한 WEQ 스킬로 체력을 깐 다음에 상대가 조금 더 이제 핵심 스킬이 빠졌다던가 아니면 포지션이 앞에 있다던가 하면 다시 W 스킬로 들어가서 킬각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상대가 미니언 앞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상대가 핵심 스킬을 제드한테 썼을 때 궁극기로 흡수를 하면서 킬각을 잡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W 스킬로 스킬을 피하고 그 다음에 궁극기로 추가 데미지를 넣는 방법도 있는데 자기가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스킬을 쓰면 공격적인 챔피언의 상대로도 라인전을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. 그냥 상대방에게 WEQ 스킬로 체력을 깎아놓고 상대가 핵심 스킬을 쓴다면 그냥 궁극기로 흡수를 하면 되고 쓰지 않는다면 궁극기를 쓴 다음에 이제 전멸로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